서울경제TV가 오늘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셀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반기성 K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이 강연을 맡았는데요. 지혜진 기자가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. 오늘 열린 셀 리더스 포럼 발제에 나선 반기성 K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이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. 최근에 와서 기후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그 삶을 갖다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. 뭐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그러한 그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반 소장은 역사상 문명 붕괴는 급변한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며 기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. 이어 최근 인류에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, 미국 하와이 대학 등 해외 대학의 연구를 소개했습니다.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박쥐가 선호하는 산림서식지 성장을 촉진시켰고 이 때문에 박쥐종이 증가하면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겁니다. 반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사스, 신종플루,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은 모두 2000년대 이후 발생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사전 방역을 실시하고 참여자들 간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치러졌습니다. 이날 강연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.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.